어제 20% 넘게 폭락했던 국제 유가도 하루 만에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벌을 펼쳐지고 있는 이 치킨 게임에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어제보다 배럴당 23.8% 급등한 $25 2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폭입니다. 중동산 두바이 유도 2.91% 상승한 $34 59센트, 북해산 브렌트 유 역시 14.43% 크게 오르며 $28 4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크게 오른 건 최근 급격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전쟁에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원유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거나 사우디의 감산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제 유가는 $10대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20대 초중반의 바닥을 형성한 뒤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값 흐름도 좀 짚어보죠. 좀 관심사가 좀 높아졌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새벽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다음 달 인도분 금이 어제보다 온스당 $1 40센트 소폭 오른 $1,479 3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값은 다시 내려갔는데요. 오늘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어제보다 1.05% 내린 6만 80원에 거래됐습니다. 안전자산보다 현금을 우선 확보하려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